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산림 근처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를 삼가시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가량 웃돌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겠고요.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